홍코너. 먼저 홍코너. 최영수 복싱체육관 소속. 최종 60.5kg. 최영수 복싱체육관 소속입니다. 29승. 34전 29승 10KO승 1무 4패. 슈퍼 패더급 세계 3위. 슈퍼 패더급 챔피언이고요. 최영수 많은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닝에서 일본 선수를 상대로 복귀전을 하는 최영수 선수. 예. 감회가 새롭겠는데요. 그렇습니다. 9승 7KO승 1무 예, 맞서는 선수. 오늘 최영수 선수의 복귀전을 보기 위해서 이 체육관도 가득 메웠어요. 꽉 찼어요. 예. 14년 14살이나 차이 나는 그 나카노 가체야 선수를 예. 최영수 선수가 어떻게 요리할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그 복귀 무대 첫 라운드에 나서게 되는 최영수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는 사우스포예요. 예. 사우스포 그리고 오스독스와의 맞대결. 빙 좋고요. 자, 일단 탄력 있는 몸매를 정말 꾸준히 관리해온 최영수 선수입니다. 예, 44살 아닙니까? 예. 44살의 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돼 있네요. 네. 조금씩 전진 스텝 밟고 밀고 들어가는 최영수 선수입니다. 백스텝으로 오히려 살짝 돌아서 보이는 나카노 선수인데요. 초반에는 등에 대한 그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예. 서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크게 라이트 롱펀치 구사보는 최영수. 원 짧게 단체 응원전이 또 이어지고 있는 최영수 선수입니다. 역시 나카노 선수도 쉽게 달려들 수 없는 면이 최영수 선수의 이런 노련함, 많은 경력 때문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영수 선수의 네임밸류 하나만으로도 예. 나카노 선수 쉽게 서둘러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련한 앞에 버틴 나카노 선수인데요. 랩스젠, 스타프레이트 가볍게 두드려 보고 있는 나카노 선수입니다. 두 선수 1라운드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에게 힘을 느낄 수가 있고요. 서로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아웃도어 파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 시도하고 있는 나카노 선수. 예, 맞서는 최영수. 큰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네. 아, 밀어놓고 있습니다. 파티 레프트 파티 레프트 영수 레프트 레프트 유파 레프트 레프트 핀나갑니다. 양면의 모습이 예. 다시 재현되는 네. 싶어요. 자, 파티 자, 점점 펀치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최영수 선수인데요. 자, 더핑 높이에 가고 있는 최영수. 자, 랩트 다 파티! 돌아섭니다. 좋았어요. 네. 로브로에 대한 뒤를 받고 있어요. 예. 저런 레프트는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우트로 다시 나카노. 브라이트, 빛나갑니다. 연달아 원투펀치를 노린 나카노 선수인데요. 자, 라이트 들어갈 때 1라운드 공을 이었습니다. 자, 일단 13년 만에 리미에 복귀한 최영수 선수의 네. 첫 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첫 라운드 결코 서두르지 않으면서 예. 링에 대한 그 감각을 익혔다고 보고 있고요. 예. 나카노 선수도 최영수 선수에게 주눅들지 않고 본인의 복싱을 하면서 전 챔피언 최영수를 파악한 라운드예요. 네, 지금 연타 좋았어요. 강렬한 연타를 뿜어내는 최영수. 현역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아주 좋은 모습 초반에 보여주네요. 네, 랩좌 브라이트 마디 적절히 섞어가고 있는 최영수. 저런 면을 이제 나카노 선수가 당혹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펀치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게 되면 만 44살 아닙니까? 네. 반사신경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최영수 선수의 형이에요. 예. 친형이죠.
밑에서 직접 지금 응원을 하고 있고요. 많은 나이의 동생이 링에서 네. 뛰는 게 안쓰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네, 다가서는 나카노 치고 빠집니다. 자, 위빙 최용수 가벼운 몸돌림을 보여주고 있는 최용수 선수. 자, 원투로 네, 랩투 치고 빠집니다. 랩투 네. 원치력 있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라프트 워트를 좀 많이 시도하고 있는 나카노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스피드에서 나카노 선수가 좀 앞서지 않습니까? 네. 아주 무리하지 않으면서 펀치를 잘 구사하고 있네요. 화이팅! 워트로 랩트를 가볍게 밀고 들어가는 나카노입니다. 자, 브레이크. 자, 움직여. 자, 스피드를 내주지 않습니다. 세컨드로 몰고 들어갑니다. 최용수. 최용수 선수가 챔피언 시절에도 라운드 초반보다는 중후반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예. 자, 랩틴. 접근 시도하고 있는 최용수 뒤로 계속해서 물러서고 있는 나카노. 일정 거리를 주지 않고 네. 나카노 선수가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복싱을 하고 있네요.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그 반 놀림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를 먹게 되면 반사신경에서 젊은 선수들보다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잘 나카노 선수가 노리고 운영을 잘하고 있네요.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링 주변을 돌고 있는 나카노 선수. 자, 랩진. 자, 브레이킹. 자, 원투로 다시 나갑니다. 랩투. 최용수 선수의 몰아치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나카노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복싱을 하고 있어요. 네, 원톱이 나갑니다. 바딩, 네, 최용수. 아직까지는 지금 빈틈을 내보지 않고 있는 나카노 선수입니다. 아, 레프트 찍고 빠지는 나카노인데. 자, 파징! 자, 최용수! 그렇죠. 최용수 선수 한번 몰아붙이면 네. 몰아붙일 찬스를 잘 두지 않고 있는 최용수 선수의 선배들이 많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팬들도 네. 아주 관심 있게 경기를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있네요. 오늘 시합 전 세계 챔피언 최용수 선수의 시합을 보러 네. 많은 위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용수 선수가 일단 나카노 선수 공략하기 쉽지만은 않은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아주 지능적으로 복싱을 나카노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예. 조금씩 좀 치고 빠지는 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발을 사용하면서 최용수 선수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면서 본인의 장기 레프트를 구사하고 있네요. 네. 세컨드 예, 정재광. 정재광 예. 전 동양 챔피언이죠. 예. 배요환 선수의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97년도. 네, 신인왕 네. 출신이에요. 신인왕전을 또 경하고 있기 때문에 옛 신인왕들도 같이 관람을 하고 있네요. 네, 3라운드. 스타일 파악은 이미 다 끝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1, 2라운드 끝나면 벌써 상대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네. 조금씩 계속 전진 스텝. 네, 최용수 레이킥 길게 버텨 봅니다. 아, 좋아요. 네,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나카노. 네, 라운드 흔들면서 계속 전진 스텝. 네, 최용수. 자, 랩트 레이킹. 자, 파디. 네, 클린칭 시도. 네, 나카노. 네, 나카노 선수가 최용수 선수가 접근하면 굉장히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예. 그 수비를 하고 있어요. 아, 럭치. 단결하게 펀치 내밀고 있는 나카노인데요. 네, 카드 좋습니다. 최용수. 자, 브릿. 브릿 잼.
바디. 저 네프트 조심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뒤로 빠지고 있는 나카노 선수. 네, 몸 돌림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빠릅니다. 빠른 그 스피드를 다리를 이용해서 사정거리에서 잘 벗어나주고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다시 클린치 시도. 나카노 선수가 좀처럼 틈을 받아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거리 주지 않고 아주 약간 복싱을 잘하고 있어요. 네. 자, 화이트 핀나갑니다. 자, 대응초. 자, 밀고 가는데요. 조금씩 해서 네, 전진. 자, 파기. 아래 위로 구사하는 나카노 가치야 선수 주목 좋았어요. 자, 그런 펀치. 저런 주목 조심해야 돼요. 치고 빠지는데요.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네요. 예. 아, 움직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미쳤어요. 자, 화이트. 컨트롤을 내주지 않고 있는 나카노. 최용수 선수 계속 접근 시도하고 있는데. 자, 공격 쉽지 않아요. 네. 아주 나카노 선수 스피드도 있고 주먹의 묵직함도 보여주는 네. 그런 복싱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3년 만에 무대 복귀. 쉽지 않은 도전. 최용수 선수. 그렇습니다. 정말 마흔이 넘어서 예.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네. 하지만 본인은 40, 50대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링에 복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총 10라운드로 전개되는 최용수 선수의 복귀전인데요. 그래도 후반 라운드로 접어들게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좀 뒤따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하고의 시합이다 보면 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저하가 더 급속도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초중반 싸움에서 일단 승부를 봐야 되는 최용수 선수인데요. 예, 최용수 선수의 전성기 때였다면 네. 중후반에 굉장한 그 기대를 하면서 보겠지만 지금은 만 44살 아닙니까? 네. 체력 저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라운드 접어들었고 거기다가 지금 나카노 선수의 몸놀림이 여전히 살아있고 네. 지금 치고 빠지는 그 스타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들여서 펀치를 구사하지 않고요. 굉장히 가벼운 몸동작으로 가벼운 펀치를 잘 구사하고 있어요. 네. 역시 강렬하게 펀치를 내뿜고 있는 나카노 선수입니다. 자, 화이팅! 자, 최용순! 자, 화이팅! 랩토! 자, 랩토 파이팅! 자, 커넥스 어퍼컷이 나갑니다. 계속 접근 시도하고 있는 최용수. 자, 랩팅! 자, 밀고 들어온 나카노인데. 예, 최용수 선수는 나카노 가치야 선수를 몰아놓고 예. 연타를 쳐야 되는데 지금 사정거리를 계속 피해나가고 있네요. 예. 짧았고요. 나카노. 저런 네프트. 네프트를 좀 몇 차례 허용을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네프트 저런 주먹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돌아 나옵니다. 나카노. 몸돌림이 빠릅니다. 아프카 랩트 연타. 다 원투. 다 막아내고 있는 최용수. 자로 라이트 라이트 참 좋았어요. 라이트 라이트 라파디 라이트 나옵니다. 라이트 라이트 갑니다. 라이트 밀어붙이는 최용수 라이트. 예, 좋은 공격 예, 터지고 있어요. 나카노 클린치 시도. 라이트 좋았어요. 네, 최용수 갑니다. 라이트 파티 라이트 반격 나카노 원투 연타. 최용수 네.
랩트 강렬한 네, 나카노의 펀치 만만치 않아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따라 붙으면서 최영수 선수가 결국 빈틈을 찾아냈어요. 네, 최영수 선수도 옛날에 그 연타 공격이 다시 살아나는 듯 싶고요. 예. 나카노 가츠야 선수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브레이크 계속 밀립니다. 자 나카노 링에 붙었어요. 자 최영수 랩토 자 랩토 나이스 좋아요. 네. 자 코너에서 랩토 랩트 자 최영수 아 뭐 잡콧 자 랩트 펀치 자 계속 밀어붙입니다. 최영수 자 랩토 자 갑니다. 네 최영수 네 자 밀어붙여요. 최영수 자 랩트 전석이 때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최영수 선수의 그 공격 모습이에요. 네 자 랩트 들어가면서 남성공 올렸습니다. 최영수 선수의 아주 강렬한 라운드였습니다. 최영수 선수의 그 열정적인 네. 세계 타이틀 못지않은 그런 화끈한 시합을 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 예. 경기장 분위기가 정말 뜨거워졌고요. 이번 4라운드 파키아오 은퇴 경기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또 상대인 나카노 가츠야 선수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그런 반격의 모습을 볼 때 시합이 더 박진감 넘치고 네.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빈틈을 잘 찾아냈습니다. 네. 최영수 선수. 아 라이트 접중했죠. 나이트 좋았어요. 네. 아, 라이트 스트레이트에서 다시 바디 쪽을 일단 막아냅니다만은 강렬한 펀치를 뽑아내는 최영수. 아, 이 장면에서 이제 이 경기장 팬들이 최영수 선수를 연호를 했어요. 네, 최영수 선수가 예. 연타를 치면서 이 경기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5라운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그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4라운드 조금 펀치가 들어왔습니다만 네. 이제 막 몰아치는 펀치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면서 지금 경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괜찮습니다. 이제 계속 축적시켜 나가면 네. 되거든요. 자, 클린칭. 자, 화이팅. 자, 이렇습니다. 랩토. 자, 떠나서 나카노. 자, 피해 나가는 나카노. 거리를 둡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예. 접근전에서는 최영수 선수의 그 연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같이 맞받아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계속 접근 시에도 최영수. 자, 화이트! 자, 그렇지. 랩툭합니다. 계속 거리 쫓으면서 지금 좋았어요. 네. 받아놓고 연타를 치면 최영수 선수 굉장히 좋은 공격을 네. 적중시킬 수가 네. 있어요. 자, 그렇지. 일단 디펜싱 나카노 랩툭 짜갑고 파기 나카노 선수가 장펀치를 잘 치고 있어요. 네. 나이트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다시 계속 착중시켜 나가고 있고요. 라이트 펀치. 랩토. 나이트. 랩토. 좋아요. 라이트 갑니다. 연타. 파티 랩토.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네요. 최영수. 최영수 선수의 집요한 공격이 네. 상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나카노 가츠야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자, 또다시 타는데요. 네. 네. 자, 최영수! 투지. 최영수 선수의 투지를 바로 느껴볼 수 있는 라운드. 나카노의 반격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카노 가츠야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네. 비록 다운을 한 차례 허용했지만 네. 최영수 선수도 수비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랩트 짧게 라이트! 자, 파티! 다음 헌트 올립니다. 네, 5라운드에 한 차례 다운 뽑아내
최용수 선수의 불꽃 투혼을 보여준 5라운드였어요. 네. 아 정말 체력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최용수 선수. 4라운드에 이어서 지금 5라운드도 역시 감동의 라운드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화끈한 파이팅으로 예. 첫 번째 다운은 아 나이트가 아, 짧지만 정확하게 턱에 꽂혔네요. 그렇습니다. 차례 흔들거렸던 나카모 선수. 아, 이 네. 정확하게 꽂혔어요. 그렇습니다. 나펀치와 동시에 최용수 선수의 투지를 느껴볼 수 있는 얼굴 표정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네. 있고요. 아, 전에 다운을 뽑아냅니다. 13년 만에 다시 1위에 올라와서 첫 다운을 뽑아내는 최용수 선수. 아, 열기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 이제 6라운드 그렇죠, 6라운드 시작됐네요. 중반으로 잡아들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 열쇠를 안고 있는 최용수 선수고요. 저 위빙으로 노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저런 펀치는 맞으면 안 돼요. 살짝 밀리는 최용수. 화이팅. 한차례 다운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카노 선수의 체력은 살아있고요. 네. 나파기 화이팅. 자, 밀어냅니다. 나 짧게 치고 빠집니다. 나카노 선수도 한 차례 다운된 선수 같지 않게 좋은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짧게 돌아섭니다. 나카노 따라붙고 있는 최용수 뒤로 빠지나 나카노 네트 좋았어. 네트에서 다시 합니다. 자 네트 당황하고 있는 나카노 선수. 최용수 나우컷 짧게 라이펀치 막아냅니다. 최용수 안타 받아내고요. 자 라이킹 동시펀치 자 라이킹 아주 예 전성기 때의 그 예. 모습을 재현하는 최용수 선수의 그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단발이라도 나카노 가치야 선수 저런 대포트는 네. 허용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나카노 펀치가 있는 나카노 선수입니다. 라이킹 아, 큽니다. 아, 떨어졌다는 체력을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최용수 선수예요. 아, 두 선수들 아주 좋은 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파기. 가져나온 나카노 선수입니다. 카드 올려붙이는 최용수. 자, 파기. 자, 최용수 뒤로 살짝 불러납니다. 자, 잽 조심해야 되고요. 자, 위빙 좋았습니다. 덩크로 받아내고. 카드 올리는 최용수. 네프트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네. 아, 정타로. 반면 정타로 들어갑니다. 랩트에서 웨이트에 조금씩 밀고 갑니다. 최용수. 자, 파깅. 자, 조금씩 전진 스텝. 자, 원투, 라이팅. 자, 이번 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라이팅. 자, 좌우. 네. 좋아요. 이번 리드 라운드로... 타고 있습니다. 랩트. 예. 이번 라운드 공이었습니다. 아, 정말 긴장되게끔 경기에 빠져들 수 있게끔 두 선수들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네, 아 이제 7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중반을 그냥 훨씬 넘어섰고요. 네, 아주 최용수 선수 불꽃 파이팅을 펼치고는 있지만 예. 단간히 던지는 나카노 가치야 선수의 그 날카로운 왼손 주먹을 계속해서 몇 번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무거운 펀치를 좀 많이 허용을 한 상태였어요. 네. 동시 펀치에서 한 번씩 들어갑니다. 네, 네프트를 이번 라운드에서 많이 허용했어요. 예. 아, 관심 있게 초조하게 네. 아, 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최용수 선수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고요. 화이팅! 화이팅!
이제 7라운드에 자, 랩치 아주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최영수 선수 아, 수비를 좀 같이 해줘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비에 좀 치중할 필요 있어요. 예. 지금 나카노 가치아 선수는 아, 다리 발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잘 피해갑니다. 각 펀치 조심해야 되고요. 볼을 받고 있는 나카노 선수. 다 파티. 조심해야 돼요. 파티 인간타. 다운이네요. 네. 자, 무릎을 끄는 나카노. 두 번째 다운이네요. 예. 자, 두 번째 다운을 뽑아내는 최영준 선수입니다.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네. 턱에 꽂혔어요. 자, 라이트를 갑니다. 업커 랩터. 자, 라이트. 라이터. 업커 훅 짧게. 랩터 갑니다. 아, 연타 네. 능력은 전성기 때의 네. 그 연타가 자, 아, 남아있네요. 자, 정말 투지로 밀어붙이는 최영수 선수인데 업커. 자, 라이트. 랩터 갑니다. 자, 파기 업커. 자, 라이트. 최영수 선수를 네. 자동으로 지금 미암하고 있는 팬들이에요. 아, 지금 사실 우리 나이로 45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저런 저, 어,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 그렇지. 뒤로 살짝 밀려나 카노 랩치. 자, 몸놀림에 있어서는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최영수 선수입니다. 아, 펀치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저런 랩치 맞으면 안 돼요. 자, 나카노의 펀치 아직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업커. 자, 랩트 짧게. 아, 랩트. 다운 당한 이후에 나카노 선수의 펀치가 조금 더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커. 자, 최영수. 자,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이나 다운 당한 나카노 가치아 선수지만 예. 아직 살아있어요. 자, 화이팅. 자, 박이. 아, 랩트. 자, 업컷. 네, 업컷. 자, 랩트, 퍼기, 랩터 들어갈 때. 업컷 올립니다. 자, 최영수 선수. 이번 라운드에도 네. 역시 다운을 하나 뽑아냅니다. 아, 여덟 체급을, 아, 최영수 선수의 친형이에요. 네. 아, 정말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파키아오 선수의 그 경기를 보면서 예. 정말 인간 신체의 그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라고 했는데 예. 우리나라의 최영수 선수 역시 신체의 그 한계를 사람의 네. 한계를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뛰어난 파이팅력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두 번째 다운 모습이에요. 아, 두 번째 펀치는 좀 무의식적으로 좀 나왔다고 네. 해야 되겠네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브레이크 펀치에 무릎을 꿇고 마는 나카노 선수입니다. 저건 뭐 두 번째 펀치는 고의적인 펀치는 아니고요. 예. 연속 동작에 의한 아, 펀치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다운을 뽑아내는 최영수 선수입니다. 아, 나머지 라운드는 일단 체력 관리 중요하겠고요. 경기 운영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까지 아직도 나카노 가치아 선수의 주먹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항상 벤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후반 라운드예요. 자, 아퍼컷에 이은 레프트 펀치. 아, 저런 레프트 조심해야 예. 돼요. 나카노 선수의 레프트는 오늘 강렬합니다. 네. 아, 크게 나오고 있는 나카노 선수예요. 나카노 선수도 예.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일단 본인은 체력에선 충분히 앞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랩지. 자, 밀어붙입니다. 자, 짧게 짧게 끊어가고 있는 최용수. 자, 파기. 자, 브레이크. 자, 랩지. 업적 피해가는 나카노. 자, 원투 짧게. 자, 문제는 이제 최용수 선수의 이제 체력인데요. 그렇습니다. 후반 라운드로 가면서
날카로운 나카노가 최하 선수 레프트를 피해가면서 네. 어떻게 후반 라운드를 운영하는가가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연타가 나카노 선수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 최하 선수 막으면서 랩토! 자, 랩티. 자, 홈투! 밀어붙네. 최우수. 하지 말라면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남 주의 주심. 자, 업컷 짧게 갑니다. 최우수의 웨이팅. 자, 웨이팅. 펀치 스피드가 좀 떨어져 있죠. 자, 웨이팅. 자, 유타 갑니다. 자, 최우수 랩터. 자, 랩터에서 원투 업컷. 자, 웨이팅. 자, 웨이터 버디. 자, 웨이터. 웨이터. 다시 한 번. 자, 최우수. 중단을 잡아가는 박남철 주심입니다. 전성기 때 그 폭풍 연타가 네. 아,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시키네요. 아, 불꽃 튀는 네, 최우수 선수의 펀치. 아, 그야말로 불굴의 투지 체력을 넘는 투어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박남철 레프리가 잘 중단을 시켰네요. 네. 아, 정말 힘겨운 도전이었습니다. 최영수 선수 13년 만에 링위로의 복귀. 사실 일본의 예. 나카노 가치아 선수가 약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대를 만나서 우리나라 나이로 45세 아주 중반 이후에 KO로 KO 승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네. 참 정말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 정말 최용 선수의 불혹의 나이, 불굴의 투지를 예. 느껴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 최용 선수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버틴 한 승이었어요. 정말 40대, 50대, 50대 팬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합을 오늘 했어요.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수 아나운서. 네, 이제 다시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최용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 선수, 드디어 해냈어요. 제가 생각대로 좀 게임이 많이 안 풀려서 많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전에 말씀대로 힘이 좀 붙인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잘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쎄 뭐 체력적으로는 뭐 아직 뭐 그게 힘들다는 느낌이 안 했고 일단 제가 좀 뭐 큰 주먹도 몇 개 맞았고 거기에서 이제 제 리듬을 못 찾아서 조금 좀 디플레이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링 위를 떠났던 게 13년 다시 승리를 거머졌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최용 선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 게 가장 생각나나요? 일단 뭐 제가 복싱을 하면서 뭐 데뷔전도 치렀고 무슨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도 이렇고 방어전도 많이 했지만 모든 게임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열심히 안 하는 후회가 남아 있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뭐 이 계기로 뭐 정말 우리 복싱이 다시 한번 좀 인기 좀 늘리고 좀 하나가 돼서 좀 복싱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항상 링 위에 올라설 생각인가요? 일단 뭐 치심을 잃지 않고 항상 뭐 오늘도 제가 데뷔전이라는 생각으로 게임에 임했고 뭐 앞으로도 제가 뭐 챔피언 아닌 도전자이기 때문에 도전자인 마음으로 뭐 매 게임 열심히 최선을 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울먹거리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뭔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정말 이번 게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걱정도 해주셨고 특히나 우리 김지수 관장님 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뭐 저는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뭐 스승님이다 보니까 뭐 제 이런 기나긴 구매 게임도 있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이게 계속 정말 좋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좋은 경기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경기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 선수 경기 인터뷰. 아, 그야말로 오늘 경기는 네. 최용 선수가 복싱 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13년 만에 또 한 번의 뭐 데뷔전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문제 없지만 예. 감각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다는 최용수 선수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4살이나 어린 젊은 선수를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투혼의 펀치를 보여준 최용수 선수입니다. 아, 정말 불굴의 투지로 오늘 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최용수 선수. 네. 13년 만에 치른 30
35전째였습니다. 35번째 경기에서 30승째를 이끌어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 링 위에서 전 세계 챔피언 최영수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35전 30승째 그리고 20KO승째가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수 선수가 승리를 함으로써 정말 4, 50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역시